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보세요. 36절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로 말하되, 바울이 바나바들로 말하되, 이게 또 재밌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바나바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초대교회 안디오 교회의 대장은 바나바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파송이 된 거예요. 이때까지 담임 목사가 선교팀장이 바나바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여기서 쥐가 앞장서가지고 행님 갑시다. 쥐가 지금 제안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전자 정신을 갖자.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볼 때요,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항상 여러분 주도하고 주류를 형성하고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주창을 하고 그런 주체를 하며 살아갔어요. 맨날 비주류처럼 뒤에서 씹어돌리고 공시는거리고 딴지걸지 말고 여러분 주인공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구경꾼같이 엑스트라같이 찌끄러기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주류를 형성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려 했으니까 복의 근원이 돼야지 왜 복의 찌끄레기 같은 생각을 하냐 이 말이요. 근원이 된다는 말은 네가 본류가 되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 열풍을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류를 형성하면 이게 주류가 바로 이게 한류고 인류가 되고 여러분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그렇지 뭐. 여러분이 무슨 생활을 하든지 뒤에서 따라가고 넘시킬 때 끌려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선교 사역은 주도해야 돼, 주도해야 돼. 지금 여기서 주인공은 아직 바나바라니까요. 여 교회 팀장은 단장은 바나바인데 바울이 여태부터 이제 설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뻗을 때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게 아니고 다리를 뻗으면 지자리가 나온다니까요. 성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야 돼. 형편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돈 모아가지고 영어 좀 배워가지고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내가 준비 다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준비가 됩니다. 내가 앞장서고 주도하고 선창을 하고 주류를 형성하고 주인공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여러분 주인 같은 생각을 하지 무슨 같은 종놈 같은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요. 네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주류를 주인공같이 살아갔지 장남 같은 생각을 하지 꼭 막내 같은 생각을 하고 와서 반찬 타령이나 하고 명절에서 참기름에 한 병 세배가고 고춧가루 뚱쳐가고 그러지 말라니까. 여기서 지금요 아직은 바나바가 팀장이고 담임 목사인데 얘가 열심히 특심인 사울이란 아이가 이때부터 지가 바나바한테 가지에 지가 이제 앞장서고 주도 선창.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니까요. 우리가 실패를 해도 빨리 하는 놈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한 게 아니고 간만큼 덕이라 거기서부터 다시 또 생각하면 되는 거지. 가지도 안 하고 용을 쏘고 앉아가지고 되겠나? 경기가 안 좋다 아이가? 분위기가 썰렁하다 아이가? 쏘가지가 썰렁한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형성하며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추고 나가는구나. 뭐든지 네가 앞장서고 네가 책임지고 네가 주류를 형성하고 네가 부족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래야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주여 제가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제가 순종해보겠습니다. 순종하려고 폼만 자세만 잡아도 권력도 능력도 물질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사명자는 수명자예요. 죽을 틈도 없고 망할 틈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인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수일 후에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을 하자.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계속해서 돌보지 않으면 여자가 임신을 해서 유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돌봐줘야 됩니다. 계속 추수 모임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양육을 잘해야 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고 세 달째 알을 저절 안 빨리 먹으면 되겠어요? 죽어삐지. 아기를 낳았으면 저절 먹여야 돼. 저절 안 먹이면 우유를 먹여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양떼의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잠언 27장 23절에 네 소떼의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네 소떼 양떼의 마음을 두라. 마음을 거기에다 네가 쏟고 마음을 두고 형편을 살피면, 형편을 살피다 보면 대화가 되고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하고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뜻이 가고 정이 가고 돈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대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으면 좋죠. 마음을 두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 다시 가는 이게 성교입니다. 이게 성교. 성교를 단기 성교를 가면 거의 보면요 또 장기 성교를 가요. 한 분 여러분 자기 갔다 온 것엔 기도를 심고 온 것엔 또 가게 되고 단기 성교 갔다 온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장기 성교사로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하든지 성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 영성과 성교사 영성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목사 영성은 좀 보호 목회를 합니다. 아무데나 가지 마라. 이상한 데 대가리 들이밀고 안수 받지 마라. 목사님들은 주로 가지 마라는 소리만 해요. 아무데나 가지 마라. 2단, 3단 같은 데 가지 마라. 그렇게 목사님들은 가지 마라 하지 마라는 걸 하루에 보호자니까 책임자니까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은 보호할 게 없어요. 어차피 너무 땅에 가서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 있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뭐 보호할 백성이 있어야 보호를 하지요. 침투하고 공격하고 가서 전해야 되는 게 선교사 영성이에요. 선교사님들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목사님들은요 자꾸 소극적이에요. 왜? 있는 거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목회자라면 없는 거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게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열심히고 가서 다시 가서 제3, 제4 방문을 해야 돼요.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찾아가고 뭐 10번 밥 사주고 한 번 인도한다 이러잖아요. 공을 들여야 돼. 공을 들여. 정을 쏟아야 되는. 마음을 쏟아야 되는. 소떼의 마음을 두고 신방을 가보면 이 시대 백성들의 고통이 느껴지고 이 시대 성도들이 뭐 때문에 울고 불고 이렇게 아파네. 이 시대 악하고 더러운 샤단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가. 신방을 가보면 탁 답이 나옵니다. 신방을 가보면 설교가 나옵니다. 신방을 가보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돈 갖다가 그냥 전도지 뿌리고 여러분 후원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다시 가야 돼. 다시 어게인. 다시 가고 찾아가고 제3, 제4 계속 방문하고 계속 두드리고 돌봐야 된다니까요. 케어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선교인데 오늘 선교를 잘못하면 돈 몇 푼 보내놓고 뭐 그냥 양말 한 쪼가리씩 돌리고 천만의 말씀. 돈만 보내는 건 제일 쉬운 게 선교예요. 돈만 보내면 안 됩니다. 하는 선교보다도 보내는 선교가 성숙해야 됩니다. 보내는 척에서 성숙하게 보내야지 사진이나 찍어 보내고 쇼하듯이 전시 행정하듯이 그렇게 선교라면 건 선교가 안 되고 선교 공예가 돼버리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저는 제가 선교지에 가서 느낀 게 여러분 영어를 하면서 비행기를 타면서 딸다를 들고 가가지고 폼을 잡고 먹어라 이 자껏들아 아이고 더러운 것들 이것들 가난에 빠진 것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하고 비슷하대. 그래 폼을 잡으면서요 빵 쪼가리 나눠주고 의약품 쪼가리 나눠주다가 제가 느낀 게 그 가난에 빠지고 맨발로 댕기는 그것들이요 내보다 훨 순수하고 훨 그것들이 마음이 해피하더라고.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우울증이 없어요. 아프리카 사는 사람 무슨 우울증이 있어요. 스탠레스가 뭔지 그것들은 단어도 몰라. 그냥 해피하게 삽니다. 맨발로 댕기다 바나나 따먹고 자빠져 자고. 도시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파트 살면서 독가스실에 갇혀가지고 있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공황장애를 느끼고 그러는 거요. 여러분 뭐가 똑똑하고 뭐가 부자요? 선교지에 가보면요 그 가난한 백성들에서 배우는 거예요. 해맑은 그 소년들의 얼굴을 보고 눈동자를 보면요 내가 얼마나 때가 묻어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럽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염된 인간인가 선교지에 가서 깨닫더라고요. 내가 달러를 주고 약품을 주면서요 사실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보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교입니다. 크로스 컬처를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는 게 아니요 마음의 장벽을 넘어가는 게 선교도만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가 그 수일 후에 시간이 며칠만 지나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사람이 만나고 싶고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일 후에 아직도 지가 부목사 주제에 아직도 부교역자 주제에 지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바나바한테 가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항상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촛대를 뺏기지 말고 영적인 주도권을 뺏기지 마세요. 네가 주도권을 잡으세요.
저는 우리 형제들 중에 오남매 중에 셋째 가운데지만 제가 가장이요. 가장이 뭐냐? 가정의 제사장을 가장이라 하는 거예요. 저 혼자 교회 댕겼으니까 제가 가장이지요. 형님 둘이 있었지만 인물로 보나 실력으로는 형님들이 세지만 사실은 영빨로 봐는 내가 가장인 거예요. 내 혼자 교회 나왔으니까. 저 혼자 교회 나왔으니까 제가 가장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서글프고 내가 집에선 여러분 며느리라도 그 집안에서 며느리 혼자 예수 있는 그 며느리가 가장이요. 가정의 제사장이라니까요. 그 며느리가 그 집안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시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게 여러분 선교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하는 것은 영적인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지킨 게 아니고 은혜 받는데 일하는데 사역하는 데는 먼저 쓰임받자. 내가 주도적으로 쓰임받자. 비주리가 되지 말고 딴지 걸지 말고 찌끄레기가 되지 말고 주류를 주도를 본류를 헐류를 이루었다니까요. 항상 여러분 그렇게 뭐든지 주인공이 되고 주류를 형성하고 앞장서고 네가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네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돈 낱말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네가 기도하고 네가 열심히 내고 네가 전도하고 네가 성교하고 네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변명을 핑계를 원망을 대지 마세요. 항상 내가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시 가서 방문을 하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어떠한지 형편을 살피고 잘 여러분 돌아보세요. 교회를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니까요.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다 형광등을 스위치를 끄고 지나가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고 그냥 지나가는 분은 부목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생각이 달라 생각이. 교회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압니까? 전기세가 허벌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진짜 헌금한 분 성도들이 피땀 흘려 헌금한 걸 성교비를 얼마나 아껴 써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 금금 절약 엄청 아껴야 되는데 다시 가서 살펴야지. 방문을 해서 어째 돌아가는가. 이게 아하 여기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은 수일 후에 바나바들어 말하되 촛대를 뺏기지 말고 먼저 가는데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방문을 했구나. 여러분 다시 가서 털 그걸 전하는데 고린도 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5절에서 9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이야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심고 뿌리고 다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찾아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방문하고 마음을 두고 형편을 살피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자라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런 의식을 가지세요. 내가 한번 신방해주고 내가 한번 전화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내가 한번 챙기면 그때 영혼이 안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하고 난 이후에 더 잘 돌봐야 됩니다. 전도하고 난 후에 안 돌보면 아기를 임신하고 유산하는 것과 같다니까요. 애를 놔놓고 젖도 안 먹이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방문을 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7절을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을 받고 떠났다. 여기쯤 와가지고는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의 성향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모든 게 표가 납니다. 군대 가면요 성질 더러운 거 다 표가 나고 같이 한 며칠만 캠핑 가보세요. 성질 더러운 거 다 표가 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너무 기질이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여러분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여러분, 바울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사역 중심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사역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여기 이제 마가를 챙기는 거,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라고. 바울은 마가를, 이놈의 자식을 동지로, 동역자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토끼였으니까. 지난번에 가다가 도망간 놈, 저런 썩을 놈, 이런 놈 데려가면 선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사람을 자꾸 챙기고 상처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상처고 나발이고 일이 돼야 되지. 지금 일이 안 되는구만, 지금. 저런 찌질이 같은 거 데려가다 또 뒷받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 분이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싸움이, 지금 다툼이 생겼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역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문화 충돌이, 성격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요? 다르니까.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거침없이 로마까지 나가는 아주, 이 사람은 투사형이에요. 투사형. 이 사람은 선비형입니다. 선비형. 사람을 붙들고 조용히 얘기를 하고 눈과 눈을 마주하고 얘는 묵상을 하고, 얘는 선비형이라면 얘는 선비고 나발이고 치고 빠지는 거예요. 지금 거침없이 나가는 여는, 여는 싸움꾼이, 여는 싸움닭 같은 사람이고, 여기는 중매제의 같은 사람이고, 좀 스타일이, 체질이, 기질이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는요, 인정사정 보면 안 됩니다. 왜 바나바가 자꾸 마가를 챙깁니까? 마가가 누굽니까? 생질이에요, 생질. 마가가 여러분, 자기 조카예요, 조카. 우리가 요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인정사정을 넘어서서 신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신정으로. 냉정해야 돼, 냉정.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초대교회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누나입니다, 누나. 여러분, 이 직구성 얘기예요, 지금 직구성 얘기. 마가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마리아의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초대교회가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이 집안에서 그 누나가 헌신해서 집을 오픈해서 구역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지금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분입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기득권이, 여러분 주도권이 지금 바나바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바울이 자꾸 설치니까, 바울이 자꾸 앞장서니까 야가 꼬라지 보기 싫어 집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더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감이 옵니까? 이게 여러분 세계 최초의 지금 선교사들끼리 분쟁이 벌어지는데 세계 최초의 선교사들이 오손도손 선교하면 덧나나요? 왜 싸우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다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인정사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너무 인간적인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고, 사랑보다 중요한 게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사명을 이루면요, 가정도 건강도 자식도 하나님이 커버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너무 인정사정을 따지고 인본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면 방향이 없어져 버려요. 사심이 생기고 인간적으로 흘러가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요가 요만하고 조가 조만해서 답이 나오겠어요? 하나님하고 소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왜 이렇게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라. 이게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 성경이 있을 수 없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성경은 좋은 것이요, 고운 것만 기록해놓은 거예요. 실패한 것, 범죄한 것, 자빠진 것, 쓰러진 것, 싸우고 찢고 뽁한 것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요, 그렇게 죽으라고 싸운 거예요. 왜? 조카 때문에, 조카 때문에. 바나바는 훌륭한 분이지만은, 바나바는 결국요, 자기 가정의 범주를 못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직구석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만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 누나가 시작한 데서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자기가 최초로 파견받은 지금 주인공이거든요. 자기 조카거든요. 생질 마가. 그래서 조카를 자꾸 데리고 가려고 집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는 지금 집안 얘기를 안 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지금 직구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조카, 내 누나, 우리 집, 지금 집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로마까지 지금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누구와 역사하시겠어요? 여기서 이게 주도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잘 보면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항상 내 성격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 잘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이분은 글은 잘 썼어, 편지는 잘 썼는데 말빨이 없는 거야. 말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영 신통찮고 마주 보면 어메, 저분이 사도 바울이가 되게 못생겼고 안생겼다. 아주 이분은요 키도 작고요, 기록에 의하면요 아주 생긴 것이 형편없이 생겨가지고 마주 볼 땐 사람들이 졸도할 정도로 너무 사람이 이상하다야. 영 사람이 까칠하게 나오는 거예요. 말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유독을 한 청년이 3층에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 자빠져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유독을 한 청년이 젊은 사람이 듣다가 지겨워서 졸다 자빠져 죽었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한 사람이에요. 글은 잘 썼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질대로 성질대로 은사대로 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은사대로 기질대로 성질대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너무 싸우지 말고 싸워도 화목 가능한 사이가 돼야 돼요. 실제로 나중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를 아주 바나바를 존경합니다. 저는 전체적인 역사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요 왜 바나바를 지키고 바울을 쓰셨느냐, 바나바는 졌고 바울은 이겼다, 이래 보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바나바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마가가 쓰임받고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 바톤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1등이다 2등이다 니는 성공하고 실패하고 너,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기질대로 깡살대로 집구석대로 성질대로 생긴대로 쓰시지,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버릴 것이 없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가난한 자도 있고 무식한 자도 있고 유식한 자도 있고 아무나 무시받고 아무나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줬던 심었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서는요 버림받을 사람도 없고 혼자 쓰임받는 사람도 없어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질대로 은사대로 쓰시고, 이걸 통크게 봐야지 아따 참말로 뭐 땜시 처음부터 붙어가지고 최초 선교사들끼리 이래 싸우고 심히 싸우고 갈라서냐. 사람이 보기엔 다투고 갈라섰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라는 이 훌륭한 인격자를 통해서 이 또라이 같은 마가를 재활용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성경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또라이기가 충만한 실패자 선교형 나고자 마가가 이분 밑에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가는 이분 밑에 있으면 상처받습니다. 왜? 여는 일중심이니까 못 따라오거든 치아삐리라. 여는 여러분 거침없이 확 잘라버리고 가는 타입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나고자 챙기고 찌끄레기 붙들고 실패한 것들 재활용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은 스타일이 그래. 남들 챙겨주고 상담해주고 한 사람도 상처 안 받게 하는 스타일이 이분이고, 이분은 상처고 나발이고 그냥 빨리 가야 되지. 지금 어느 천년에 지금 꼬말락거리고 맨날 폐잔병도 데리고 꾸물거리리 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거침없이 로마까지 밀고 가고 여는 하여튼 처진 거 빠진 거 상처받은 것들 챙겨가지고 마가를 유익한 자로 만들어가지고 다시금 바울에게 컴백을 시키는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교회는 바나바 형에 챙겨주고 오다 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또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맨날 부엌에 가서 전부 설거지만 하면 뭐하겠어요. 설거지는 할매가 하고 힘이 있는 것들은 밖에 나가서 전투를 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이겨야지. 맨날 예배당 안에서 설거지만 잘해서 막 해요. 전기세면 날리께서 막 해요. 복음을 전해서 지경을 넓히고 여러분 성전을 확대를 하고 세계 열방을 가슴 품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지로 나가야 되지. 우리끼리 전기세 애껴서 뭐하게? 그 애껴서 똥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해석할 때 누가 잘했냐? 바나바가 착하냐? 바울이 착하냐?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기질이 다른 거예요. 지금 사역의 스타일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면 죽으라고 싸웁니다. 네, 박집사고는 일 못하겠다. 싸우지 말고요. 가만히. 싸우지 말고 그냥 축복하세요. 왜? 영역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서. 이분은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한 명이라도 상처 안 받게 챙겨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일 중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로 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여기는 일이 늦더라도 상처받고 낙오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둘 다 인정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대양 역제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하,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를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구석을 못 벗어나는구나. 그 누나의 그거 누나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초대교회의 추억. 또 이놈도 그래. 이놈도 보면 이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 마가도 자꾸 우리 엄마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우리 엄마를 무시한다 이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대장인데 와 야가 설치냐 이거예요. 리더십이 바뀌고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니까 딱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야는 집에 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결국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절대로 감정에 인정사정에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참 그게 힘들어요. 그래요. 감정을 넘어서세요. 집구석의 문제를 넘어서세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교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추고 예수의 심장을 갖추고 아버지의 눈으로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 되지. 왜 자꾸 여기서 내 조카, 내 생질, 여러분 우리 외삼촌, 우리 엄마, 우리 집 여기서 교회를 자기 가정의 범주에서 오랫동안 못 벗어났던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그것 때문에 리더십에 혼란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고 그것 때문에 집에 돌아갔다가 외삼촌이 끝까지 사람을 만들어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유익한 자로 만들어서 컴백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바울은 로마까지 와 있다니까요. 이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 이분은 치고 가고 이분은 뒤에 낙오병들 챙겨서 여기는 후생병원에서 여는 치료해주고 재활용해주고 여는 거침없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공격형 투사형이고 여는 뒤에서 남아서 재활용시키고 논산훈련소가 아니라 보급부대에서 여는 챙겨주는 이 선비형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스타일을, 기질을, 체질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감사한 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한계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18문 하나님, 주문 제작형 하나님이라니까요. 내 한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주님 제가 몸이 약합니다. 주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사람의 사역을 볼 때 왜 이렇게 싸우냐 이 말이요. 그런데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다 주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사역의 다양성을 인정하세요. 기질의 문화의 성격의 차이를 인정하세요. 오늘 교회 성도들이 너무 나하고 다른 걸 다 나쁜 놈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는요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 사랑을 자꾸 찾아가야지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사랑의 관점에서 인정을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워도 지금 두 분이 갈라서지만은 갈라서서 집에 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성교하러 가고 여기도 성교하러 가서 다 세계로 지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게 이분들이에요. 우리는 싸우면 집에 갑니다. 막살 놓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 싸우면 천당도 안 간다니까 니 나가라 이씨. 그러지 마세요. 홧김에 기분 나빠서 내가 직분을 포기하고 기분 나빠서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을 넘어서세요. 성공보다 중요한 게 성결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지금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 3장 사도 바울의 자세가 어떤가?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리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산에서 쫓아가노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아직도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뭐요? 한마디로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나는 아직도 선교 중이라는 거예요. 이룬 것도 잡은 것도 아니요. 나는 선교 중이요. 공사 중이요. 학습 중이요. 배우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빌립보 4장 1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한 데나 부유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오케이 SK다.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나를 본받아라.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자유와 기쁨을 만끽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왜? 이런 중심으로 밀고 나가니까. 선교여행, 주님 기뻐하는 그 여행을 해나가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들어보세요. 나는 이룬 것도 잡은 것도 없다. 내가 완벽하고 내가 100% 좋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푯대를 향해서 공사 중, 작업 중, 선교 중, 사역 중, 사역 중일 때는 욕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무시 못합니다. 경험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10년, 20년만 열심히 해보세요. 나중에 내가 족탈불급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이후에 기록이 안 나와요. 이후에 바나바는 그냥 늘 내성적이고 바나바는 좀 뭐랄까요? 소극적이고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바나바는 이때부터는 기록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바울이 그야말로 주도적으로 주전자를 가지고 선교사역을 끌고 온. 왜? 늘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 내가 성격이 이리 더러워서 되겠나? 되지. 왜요? 성질을 지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은사. 탤런트예요. 하나님 주신 기질은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걸 뜯어 고칠라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음악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리세요. 저는 음악 안 합니다. 음악 못하니까. 나는 다른 걸로 하면 돼. 다른 걸로. 하나님 내게 은사대로, 기질대로, 성질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서는요, 기질대로, 은사대로, 성질대로, 집구석대로 들었으십니다. 집구석. 이 집구석은 이 집구석대로 쓰임받았다니까요.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쓰임받으면 되죠.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16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 블레데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버리는 밤에 환상이 많이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저는 제가 여기서 충격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만사 형통한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커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지요. 허락질 않지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는 말씀이 16장에 나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 유럽. 그래서 이게 밤에 마게도냐에서 건너오시오. 내 좀 도와주시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지 지금 고수톱 친 거 아니라니까요. 아시아에서 지금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 지금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자꾸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하다 자꾸 막히면 하나님의 다른 소명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아시아에서 자꾸 막히니까 배를 쪽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금 요즘 말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게 그게 여러분 아시아는 그때부터 문명이 처지고 유럽이 선진국이 되는 그 하나의 큰 전환점 역사의 터닝포인트가 된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와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역사가 천년이 2000년이 지난 얘기지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만사 형통 아닙니다. 자꾸 일이 꼬이고 막힐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뜻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바울이 있기를 원치 않고 이 거침없이 나가는 바울을 쪽배를 타고 그 쪽배가 여러분 그냥 바울이 타고 간 조그마한 배가 아니고 유럽이 선진국이 되는 유럽이 문명화가 되는 그 함이 지금 큰 항공모함이 건너갔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기질, 약점, 가정, 성격, 인간관계에서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자꾸 안으로 달팽이처럼 기들어가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움질이 나고 교회 안에서 자꾸 인간의 수준을 자기 자존심, 이권을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 이권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요 젊었을 땐 주일학교 신경 쓰는데 자기 아들이 주일학교 졸업하면 신경 안 쓴대요. 그러지 마세요. 신경을 쓰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경을 쓰세요. 그게 선교지. 그게 주님의 기쁨이지.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렇게 고집이 세고 거침없이 밀고 나가지만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콱 틀어막으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오케이 SK 그냥 유턴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그냥 보따리 싸들고 유럽으로 쪽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것이 오늘 유럽이 그렇게 세계 선진 지역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살기 좋은 나라, 부자 나라, 여러분 그런 선진국이 된 게 이때 바울이 이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들어가면 인격이 변화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악하고 더러운 것이 물러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제도가,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굳이 막으신다. 저는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안 가야 되고 못 가야 될 하나님이 커트해 주십니다.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을 주장하시고 막을 걸 막으시고 열을 걸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선교인데 주님의 기쁨이 되세요. 선교는 아니라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종말론적인 선교라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런 낯선 이상한 총각이었지만은 이때 부름받아서 스카웃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여기서 양육을 받고 이분 밑에서 잘 인격적으로 신앙 양육을 받아서 여기 가서 주도권을 가지고 조금 트러블은 있었지만은 문제를 문제 삼지 마세요. 문제를 통해서 성숙한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영역이 다원화된 거예요. 더 문제가 여기서부터는 세계를 좀두고 여기서부터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마가도 유익한 사람으로 이 바나바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나와 은사가 기질이 성격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끝까지 미워하는 건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끝까지 미워하는 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안 될 것은 커트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꼭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선보러 가다가요 다리가 부러졌든지요 차가 빵구가 나도 납니다. 성령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가 복음화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가장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언제라도 나는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부족하더라도 한계는 뛰어넘자면 한계를. 여러분 사명자가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건강을 뺏어가십니다. 사명자가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고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사명자가 엉뚱한 길에 하면요 하나님이 건강을 앗아가든지 돈을 뺏어가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션 파서블 끝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사에게 쓰임받는 사역, 쓰임받는 가정이 되세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세요. 선교에 있어서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유통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니까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는다니까요. 끊임없이 선교에 쓰임받고 계속해서 내가 영적인 동맥 경화가 안 오도록 내 자신을 부드럽게 하고 기도해서 회개해서 여러분 사도바울과 같이 거침없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그런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